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긴 어디예요? 여기 미용실. 제가 항상 오던 데입니다. 이번 주 또 중요한 촬영이랑 시합이 있어서 시합 촬영 무조건 머리 필수죠. 자, 화장실 좀.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밴딩 3일 차입니다. 아, 오늘 기분이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합이 이제 한 4일 남았네요.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서 너무 기분 좋네요. 사람마다 뭐 다르긴 한데 저는 지금 하루에 밥 200g을 나눠서 먹고 있어요. 한 끼에 50g씩 거의 이제 계속 고갈시키는 거죠. 영양을 완전 글리코겐을 바닥으로 고갈시키면은 우리 몸에 저장량이 올라가요. 그때 로딩 팍 걸고 수분 조절 팍 하고 아마 이제 딱 무대 위에 컨디션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체중도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은 똑같이 하시나요? 그렇죠. 운동을 좀 이제 세게 해야 고갈이 되니까 힘들어도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중량을 많이 못 쳐요. 지금은 중량 치면 다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고반복 위주로 복합관절 위주로 막 이제 월요일 날 하체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힘든 건 다 넘어섰고 오늘만 좀 진하게 운동하고 또 유산소 빡 태워서 한 번 더 바짝 말리고 후회 없이 준비해야죠. 메인 대회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나가는 대회인데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죠.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몸. 작년에 비해서. 비 오면 김태희도 오나요? 멘탈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입니다. 식단입니다. 계란 8개. 밥 50g. 밴딩 때는 사실 칼로리를 좀 맞춰야 돼서 단백질이나 지방량을 좀 올려도 돼요. 탄수화물만 좀 확 줄이는 거라. 소중한 나의 계란. 이게 오늘 먹을 양입니다. 오늘 하루치. 하루치예요? 네, 소중한 탄수화물 200g. 밴딩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쌀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음식의 소중함을. 매력인 것 같아요. 시합 준비하는 게 정말 사소한 거에 감사하고 매사에 탕후루 인기잖아요. 탕후루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감사함. 와이프가 해준 계란 후라이. 와이프가 직접 밥 해준 백진주쌀 쌀밥. 시즌 때는 햇반을 안 먹어요. 그냥 기분 탓? 약간 만들어진 쌀보다 이제 직접 밥을 해 먹어요. 그리고 밥을 하고 12시간 얼려놓고 데우면은 당질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도움되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밴딩 때는 이렇게 드시는데 로딩 때는 그러면 얼마나 드시나요? 몸을 봐가면서 먹는데 하루에 한 1-2kg 먹습니다. 탄수화물 무게로 7개 8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완전 고갈시켜놔야 돼. 그냥 애가 비실비실할 정도로. 그래야 밴딩 로딩이지. 밴딩 로딩은 일단 지방이 최대한 없는 전제 하에 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체지방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지금 3% 미만이에요. 긴바디 기계상으로는 3% 이하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 나와. 3분 컷. 지방. 호두버터. 버터가 견과류를 먹는 것보다 좀 흡수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몬드보다 호두가 탄수화물 양이 더 적대요. 몸에도 더 좋고. 한 큰술 정도 먹으면은 끝납니다. 자, 마포를 넘어가시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완전 쾌변 봤어요. 밴딩 기간에 이 진짜 이 대변 하나하나 너무 소중합니다. 대박이에요. 진짜 속이 엄청 가벼워졌어.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는데. 대진 씨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은 마포점으로 넘어갑니다. 압구정이랑 마포점을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은 마포점 가는 날인데 운동하고 이제 직원들도 보고 센터 관리도 좀 하고 오늘 하루는 마포점에 쭉 있을 생각입니다. 헬스장을 두 군데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마포점하고 압구정점 조그만하게. 어떻게 하다가 헬스장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보통 트레이너 직업을 하시다 보면은 다 기회가 되거나 이제 여건이 되면 자기 거 차리기도 하고 하니까 살면서 돈 열심히 모아서 하게 됐죠. 진짜 알뜰살뜰하게 진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수익은 괜찮네요. 아, 너무 힘들어요. 요즘 제일 안 될 때예요, 헬스가 전체적으로. 여름이 잘 돼야 되는데 7월은 완전 우기여서 잘 안 되고 휴가철이고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올해 좀 최악입니다. 아, 근데 요즘 폐업하는 헬스장이 너무 많더라고. 서울은 또 더 경쟁이 치열하고 빡세서 진짜 쉽지 않아. 사실 저도 아직은 좀 사회 초년생이라 경험이 많이 적지만 그래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자면은 위치도 중요하고 고정지출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한데 함께할 사람을 좀 잘 둬야 돼요. 나 혼자 일할 생각으로 하면은 정말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사람 구하는 거 정말 믿을 만한 듬직한 사람 구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상권 분석도 되게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은 거랑 오피스텔이 많은 거랑 좀 되게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은 아파트 안에는 그래도 가족 단위로 많이 살잖아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세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당연히 케바케지만 PT는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있어서 여가적인 관리, 여가적인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병원은 아프면 의무적으로 가지만 헬스 같은 거는 살쪘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가진 않아요.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여러 스포츠도 많고 여러 운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보고 그리고 이제 주변 센터들이 몇 개나 있는지 그 자리 그런 것도 되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알아보고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턱대고 어 여기 엄청 싸다 해서 들어갔다가는 정말 본전도 못 벗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정말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무리하게 대출해서 하는 건 좀 지금 상황에는 되게 위험해요. 금리가 엄청 높잖아요.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되는 게 확답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지금. 단사물이 없어서. 오늘 좀 말이 없어서 양해 바랍니다. 좀 많이 힘드네요 오늘. 오늘 같이 운동하시는 분 누구예요? 아, 저희 초코바디진 마포점 팀장님입니다. 신이섭 팀장님이라고 작년 나바 노비스 그랑프리도 하시고 이번에 같이 나바 GP 나가는데 같은 무대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체급 1위 노리고 있습니다. 몸 아주 좋죠. 이번 주 디릭스도 같이 나가요. I got the recipe, never gonna let any op be the best of me. Thought it was distance, but hey, this is next to me. Talk to the spirit, you know I've been heavenly. Company definitely show your trajectory. This ain't it, this cause I say it respectfully. It's time to eat up, feel like it's Peter. Taking it deeper and that's how it better be. I never let the comparison get to me. I just remember the promises meant for me. I know the enemy and that he sent for me. I keep the blood of the lamb as my centerpiece. I cannot trust in no Christian. 와이프가 이 표정 가지고 되게 놀려요. 자기한테는 하지 말라고. 와, 머리 되면 잘 것 같아. 밴딩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몸에 영향이 있지 못한 먹은 게 없는데 정말 시원하게 나왔어요. 정신이 맑아지더라고. 변비가 생기면은 다이어트가 좀 안 되거든요. PI 수분 차. 둘, 하나,
I got the drive to bust the truck. The gas is stuck. I ain't the one to rely on the luck. I put in work and then he show up. I know it's fake to send the reps. No regrets, I do too much. It ain't me if you see and I stunt. He calling the place and I do what he want. This ain't a front. Glory to G.O.D. It's what you could do with a mustard seed. It's what you could do with a shit to believe. Take fear and you cast it inside of the sea. 100% out of me. Cause he gave it all on the tee when he let it bleed. So what is you saying to me? You just insecure about the... 물은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과수분 상태로 만들고 있어요. 한 6리터 이상? 따로 재고 먹진 않고 이뇨작용이 활발할 정도로만 많이 마시고 있어요. 수분 유지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걸 망각시키는 거야. 고장내틀이면은 오줌이 계속 나와. 아예 유지할 필요가 없구나.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확 줄이면은 그놈이 꼭지가 풀려가지고 훅 줄였는데도 계속 나와. 그러면서 이제 수분 쫙 빼는 거야. 어우 씨, 계속 멍 때림. 벨트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복압 때문에 차는 게 아니라 체온 유지. 재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은 대사가 더 올라간대요. 그래서 복부를 따뜻하게 하려고 크게 복압은 안 돼도 약간 잡아주거든요. 여기 지지대가 있어서. 이거 따로 막 파는 거 아니고 제가 공구 잠깐 할 때 했던 건데 되게 좋아요. 이거 한 4년 넘게 차고 있어요. 이게 원래 막 기재 어머님들 뭐 일상 생활할 때도 차도 좋고 앉아서 일하시는 직장인들한테도 자세 딱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 정도에 막 스쿼트 고중량 복압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따로 리프팅 벨트 써야 돼 따로. 조만간 또 공부하겠습니다. 하나, 둘, 열, 하나, 둘, 넷, 일, 여섯, 아홉, 열, 아홉, 위, 다섯, 여섯. 네, 복 끝났어. 볶음밥.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56, 57, 58, 59, 60, 61, 62
여덟. 네, 원래는 딱 그 인체 회복도 보면은 다 에이펙이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성장 과정에서 뭐 좀 모양이 변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회복책 보면은 다 에이펙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엔 그래요. 크런치 상복부, 크런치 할 때는 횡격막을 조이면서 수축하셔요. 우리가 포즈 잡을 때 여기를 쉬이 조이잖아요. 이렇게 뱉은 다음에 수축을 해줘야 깊게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기본적인 건데 못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수 채우려. 호흡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복근 진짜 입체적으로 잘 나옵니다. 끝인가요? 예? 뭐야, 당연한 소리 아니야? 이럴 수 있네. 이런 표정이신데. 오늘 운동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2차전. 오늘 먹을 양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렇게 헬스장 두 군데를 운영하시면 힘들진 않나요? 후아지 재훈이 형이랑 동업이에요. 서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일을 분담하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부담감은 좀 덜 하고 있습니다. 와, 기분 갑자기 겁나 좋아. 역시 제로 음료. 그럼 결혼하고 나서 더 운동이 잘 되나요?
결혼이 아니라 같이 살고 나서 예식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늦게 올리고 동거를 먼저 했어요. 한 2년 정도 같이 살고 나서 더 이제 서포터 내조를 잘 해주니까 시간적인 부분이나 생활 패턴들의 이제 질이 훨씬 좋아졌죠. 그러니까 전 더 운동에 집중할 수 있고 확실히 좋죠. 혼자 사는 것보다. 밴딩 기간에는 고반복으로 운동을 하시나요? 묶어서도 하고 몸에 탄수화물이 좀 없는 상태인데 무게를 치기가 힘드니까 다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보중량은 안 들었어요. 못 들어요. 들 수 있으면 아직 몸에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영양을 계속 고갈시켜야 되니까 고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비법이나 이런 게 노하우가 있을까요? 의욕이 앞서면 안 돼요. 제 레슨생한테도 누누이 얘기하는데 보디빌딩에서 운동 영양 휴식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몸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멘탈은 돼, 정신력은 되는데 육체가 못 따라가. 그러니까 무조건 막 잠 줄이고 엄청 세게 계속 심하게 운동하고 잠깐 쉬고 또 운동하고 이러니까 바로 해서 쓰러지고 몸이 못 버티는 거야. 또 몸이 못 버티는데 아 정신이 나약해서야 이러니까 또 부스터 먹고 막 카페인 때려 넣고 이러고 또 운동해. 그럼 결국 링거 맞고 그냥 또 병원에 누워있는 거야. 그러면 완주를 못 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 내가 말했을 때 내가 쉬라고 할 때 안 쉬면은 따라주지 않으면 레슨을 해줄 수가 없다. 과소평가해서 내가 운동을 여기까지만 하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쉬라고 하는 거고 세게 할 땐 세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때는 쉬어야 된다.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몸을 내가 잘 알아야 돼. 아 이거는 쉬라는 신호구나.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럼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상담 하나 있어서 상담하고 쇼츠 입고 또 운동해야죠. 나가시죠. 어깨 푸시고 유산소 타러 또 가야지. 저녁 운동 파트너는 누군가요? 초반에는 마커즈 에이스 최창기 트레이너. 그 친구가 회원 수가 제일 많아요. 수업도 제일 많이 하고 매출도 제일 높습니다. 운동에 대한 열정도 엄청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친구인데 중학교 후배예요. 안녕하십니까. 슈퍼바디니 막고점 트레이너 최창기입니다. 겁나 어색하네요. 대진 씨의 과거도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알죠. 다 알죠. 많이 알죠.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가 남고 여고가 한 운동장에 같이 있었는데 입구에서 대진이 형을 기다리던 여자분들이 몇 분 이렇게 팬클럽처럼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유 근데 와이프가 보면은 또 스토리 올라왔다 또 태그한다. 대진 씨가 막 무서운 형이고 막 그러진 않았나요? 무섭다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한 번에 받았다. 어릴 때부터 생긴 게 너무 잘생겨가지고
남자들의 질투를 많이. 카메라 앞이라고 안 그래도 돼. 네. 네. 어깨는 이렇게 여러 세트 묶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지금은 밴딩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고갈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조금 작은 근육군들은 묶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야 빨리 피로도가 빨리 생기니까. 이거 볼륨 훈련할 때는 고중량으로 단독 세트로 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휴식 시간 확실하게 보장되고 다시 ATP 충전하고 빵 치고. 이제 빨리 감기 하셔야 될 거예요. 고반복을 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밴딩 운동이 완료됐습니다. 휴식하고 로딩하고 무대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사실 메인 대회는 아니어도 되게 중요한 대회죠. 대회 하나를 뭐 그러니까 제가 메인 마바코리아 메인 대회 뛴다 해서 타 대회를 대충 뛴다는 마인드는 절대 가지면 안 되고요. 앞에 뭐 연습 경기? 연습 경기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죠. 앞에 대회를 뛸 때 또 새로운 데이터랑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치 오차 없이 정말 딱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뛰어야 그 소중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선수에 대한 예의고 그 시작의 결과가 좋아야 메인 대회 때도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멘탈 붕괴돼가지고 안 돼요. 운동도 잘 안 되고. 자신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거울로 봤을 때도 작년에 좀 강도보다 더 많이 뽑아낸 것 같고 하체도 그렇고 상체도 전반적으로 볼륨도 좀 좋고 평체도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이 이제 평체가 지방이냐 수분이냐 근육이냐 그 차이인데 무대 위에서 봐야 알겠죠. 탄 바르고 수분 조절하고 로딩하고 봐야 알겠죠. 매년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후회 없이 저는 했다고 생각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준비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상대 선수가 더 노력을 해서 그래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더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또 진지충이네. 와 탄수화물 없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했습니다. 다음에 또 브이로그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